물어볼게. 네가 돌아서면 난 자신 잡지 않을래. 네가 한 번만 다시 또 생각해달라 말해. 저는 고민 안 할래. 이제 너를 버릴래. 올리버 씨,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어 공부해야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와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는 싱싱 한국어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올리버입니다. 그런데 올리버 씨,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중이었어요? 그게요. 어제 소개팅을 했어요. 어제 만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왜요? 문자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랑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문자 보낼래요. 오늘 배울 표현은 뭐뭐 할래요 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겠다고 말할 때 뭐뭐 할래요 를 써요. 누나, 이제 공부할래요. 이것도 뭐뭐 할래요, 맞죠? 와, 대단해요. 그럼 우리 비스트의 숨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까요? 먼저 헤어진 남자가 앞으로 잊어보겠다고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잊어볼게. 네가 돌아서면 난 자신 잡지 않을래. 네가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또 생각해달라 말해. 저는 고민 안 할래. 이제 너를 버릴래. 남자가 뭘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잊어볼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신 잡지 않으래 라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누나에게 했던 말, 문자 보낼래요. 뒤에 요가 있는데 비스트 뮤직비디오에 나온 잊어볼래. 이건 왜 끝말에 요가 없죠? 올리버 씨가 제가 문자 보낼래요 라고 말한 건 제가 올리버 씨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고요. 노래에서 나온 잊어볼래 라고 말한 건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친구일 경우에는 요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은데 한국어는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공부를 더 해볼까요? 드라마 연애세포에서 뭐뭐 할래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볼까요? 연애세포 네비가 대충이랑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여자친구가 나 뚱뚱해 보여라고 물었을 때 올바른 대답은? 오빠, 나 뚱뚱해 보여? 이거 쉽지. 아니야, 너 안 뚱뚱해. 아니야, 나 뚱뚱해. 왜 거짓말해? 나 갈래. 올리버 씨, 오늘 저랑 치맥 먹으러 갈래요? 제가 살게요. 좋아요. 그런데 질문할 때에도 뭐뭐 할래요? 라고 해도 됐죠? 네,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볼 때도 그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연애세포에서 태준이가 혜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 색깔을 찾는다.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자기가 무슨 색이 됐든 내가 좋아해줄게. 아, 혹시 내일 같이 오페라 보러 가실래요? 내일 같이 오페라 보러 가실래요? 라고 했어요. 아, 오페라 데이트.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에요. 맞아요. 태준이가 혜리에게 오페라 보러 가실래요? 이렇게 물었죠. 올리버 씨는 아까 문자를 보낸 여자에게 답장이 오면
만나서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같이 영화 볼래요? 같이 저녁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꼭 그렇게 말해보세요. 다시 만나면요? 아직 문자도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만났지만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면이라고 해요. 올리버 씨, 우리 내일 날씨 좋으면 한강에서 자전거 타요. 좋아요. 그 전에 연애세포에도 뭐뭐 하면이 나오니까 찾아볼까요? 태준아, 이거 어때? 우리 바다 가자. 휴가철이라 복잡하고 지저분해.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더 좋은 데 데려가 줄게. 대준이 나빠요. 맞아요. 좀 나쁘죠? 그런데 올리버 씨는 성공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전 성공하면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누나는요? 전 성공하면... 아, 누나, 잠깐만요.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라고 왔어요. 정말요? 와, 잘 됐네요. 올리버 씨, 연애하면 뭐 하고 싶어요? 연애하면 싱싱 한국어 함께 볼 거예요. 와, 역시 올리버 씨는 공부도 연애도 다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래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래요. 영화 볼래요. 영화 볼래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같이 할 건지 물어볼 때는 영화 볼래요? 영화 볼래요? 같이 저녁을 먹을래요? 같이 저녁을 먹을래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말할 때는 날씨가 좋으면 한강에서 자전거 타요. 날씨가 좋으면 한강에서 자전거 타요. 여러분, 앞으로도 전 여러분과 같이 한국어를 공부할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지요? 비스트의 숨을 따라 부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올리버 씨, 데이트 즐겁게 해요. 여러분도 안녕. 잊어볼래, 네가 돌아서면